우리 남편이 금방 돌아서면 배가 고프대요. 일을 요새 양파밭에 물도 주고, 뭐, 요즘 또 고추밭이랑 또 옥수수밭에도 물 줘야 되고, 고구마밭에 물 주고, 뭐, 이런 것 때문에, 지금 요 간식을 지금 만두를 튀겨가지고, 깻잎이 철분하고 칼슘이 풍부하니까 곁들여서 간식 먹는 거예요. 지금 아까도 통감자 그 닭곰탕에다 밥한 그릇 뚝딱 먹고 또 샌드위치 두개 먹고 또 배고프다 그랬어. 지금 이거 간식 만들어내느라고 힘들어요 요새. 맛있어요 바삭하니. 오늘 참 맛있겠어요 바삭한 게. 좀 튀긴 음식이 배가 좀 든든하죠. 예, 곰탕국은 금방 소화가 되는데. 그리고 머위를 넣으면서 그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맛있겠어요. 바삭 튀겼더니 맛있어. 군 만두보다도 이렇게 튀겼을 때더 맛있어요.